안녕하세요. 미리 써보는 천자사서전 시간입니다. 제목을 보시고 자서전이라고? 그거 책 아닌가? 라고 생각하는 학생도 있을 거고요. 미리 써본다고? 뭘 미리 써본다는 걸까? 궁금해하는 학생도 있을 겁니다. 자, 궁금함과 기대를 가지고 이 시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은 크게 두 가지 내용으로 진행합니다. 자서전. 무엇을 쓸까? 첫 번째 시간이고요. 두 번째는 어떻게 써야 하는 거지? 하는 내용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자서전이 무엇인가부터 한번 살펴볼까요? 우린 보통 자서전보다는 위인전이 좀더 익숙합니다. 훌륭한 업적을 이룩한 사람의 삶이나 업적을 사실에 바탕을 두어서 적어놓은 글을 위인전이라고 하죠. 그런가 하면 자서전은 위인전과는 조금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나의 살아온 모습과 활동을 나 자신이 직접 기록한 글이다라고 하는 부분이 위인전과는 차이가 있죠. 하지만 내가 쓴다고는 하더라도 선뜻 마음이 내키지 않습니다. 왜 그런가 생각을 해보면 지금 나의 모습에서 내가 자서전이라고 무언가를 쓸 이야기가 별로 없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이죠. 여러분 여기서 우리 이 시간의 제목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까요? 미리 써보는 천자 자서전입니다. 미리 써본다 하는 부분은 내가 바라는 모습은 이런 모습이야. 내가 20년 후 이런 모습이면 얼마나 좋을까? 내가 그 모습이라고 생각을 하고 자서전을 써보면 어떨까 생각을 해보자는 겁니다. 우리는 TV나 여러 매체들을 통해서 다양한 분야에서 정말 뛰어난 업적과 뛰어난 모습을 보여주는 사람들을 자주 보곤 합니다. 다양한 분야에서 성공한 사람들을 볼 때마다 우리는 아, 나도 저렇게 내가 원하는 분야에서 성공할 수 있는 사람이면 정말 좋겠다. 라는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저 정도의 사람이라면 자서전을 써도 쓸수 있는 이야기가 또 하고 싶은 이야기가 많지 않을까라고 생각해 보게도 됩니다. 우리는 그런 나의 모습을 지금부터 잠시 생각을 해보고 좀더 깊이 있게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제가 이야기를 하나 해드릴게요. 어디 자그마한 섬이 있어요. 이 섬에는 어른들이 굉장히 많이 있고, 그 중에 아이는 오른쪽에 보이는 딱이두 소년뿐이에요. 아이들은 이두 명밖에 없기 때문에 늘 둘이서 친구죠. 굉장히 친하게 지냈던 친구예요. 그래서 매번 함께 놀고,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하던 어느 날, 두 친구가, 야, 우리 오늘부터 나무를 한번 깎아볼까? 재밌겠지? 오, 그래, 재밌겠다. 그거 한번 깎아보자. 라고 나무를 깎기 시작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한 친구는 근사한 나무들을 만들어냈고요. 또한 친구는 나무 조각 쓰레기만 가득했습니다. 같은 시간, 같은 나무를 가지고 같이 나무를 깎았는데, 이두 사람에게는 어떤 차이가 있었던 걸까요? 네. 근사한 나무배를 만든 친구는 나무를 처음 깎기 시작했을 때, 이번에는 나무를 깎아서 배를 한번 만들어 볼까? 라고 무언가 만들 것을 계획하고 시작했던 거죠. 나무 조각 쓰레기만 가득했던 그 친구는 그냥 나무만 열심히 깎았던 겁니다. 두 사람에게는 작은 차이처럼 보였을지 모르겠지만 결과가 굉장히 큰 차이를 만들게 된 겁니다. 여러분은 과연 여러분 미래에 나는 어떤 모습이 될까 생각해 보신 적 있을까요? 나는 과연 10년 후 혹은 나는 과연 20년 후 어떤 모습이 될까? 혹은 나는 어떤 모습이 되면 아, 내가 정말 성공했구나라고 생각을 하게 될까? 나에게 있어서 성공이란 무엇이고 나는 과연 어떤 성공을 이루고 싶은 사람인가 하는 부분을 잠시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내가 생각하는 성공이란 나는 어떤 모습이면 성공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 학생들은 다양한 이야기를 합니다. 하고 싶은 일을 하게 되는 것, 그리고 그래서 나의 꿈을 이루는 것,
원하는 곳에 직장을 갖고 취업을 하는 것도 나에게 있어서는 성공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 또 누군가는 부자가 되는 것,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부자가 되어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가 무언가를 할수 있으면 내가 성공했다고 생각이 들겠다라고 많은 생각들을 해볼 수 있을 겁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20년 후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가요? 라고 질문했을 때 여러분은 뭐라고 대답할 수 있을까? 20년 후 저는 혹은 30년 후 저는 어느 어느 곳에서 어떤 어떤 일을 하면서 이렇게 살고 있을 것 같아요. 라고 나의 미래에 틀림없이 있었으면 좋겠다 생각하는 나의 분명한 그림, 내 모습. 그게 바로 나의 꿈, 나의 비전이라는 말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과연 나는 어떤 분야에서 영향을 미치고 싶은 사람일까요? 그리고 나는 살아가면서 무엇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일까요? 그리고 나는 무엇을 할 때, 어떤 활동을 할때 나는 좋을까요? 이세 가지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표를 한번 보실까요? 지금부터는 제가 세 가지의 표를 보여드릴 겁니다. 이 표를 보시고 하는 방법은 세 가지 표 모두 같습니다. 표에 나와 있는 여러 가지 내용을 살펴보시고 가장 마음에 드는 것 다섯 가지를 먼저 고릅니다. 그래서 다섯 가지를 고르고 나면 내가 고른 그 다섯 가지 중에 더 좋은 것, 제일 좋은 것, 두 가지의 별표를 하는 겁니다. 물론 훨씬 더 많은 다양한 분야들이 우리 사회에 구성되어져 있지만 지금 우리는 여기 있는 한 80가지 정도의 분야에서 한번 골라보도록 하죠. 이 중에서 다섯 가지를 골라보시고요. 그리고 내가 고른 다섯 가지 중에 두 가지를 골라서 별표를 해보는 겁니다. 자, 다음입니다. 내가 과연 살면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무엇일까 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우정이 굉장히 중요한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나의 능력을 잘 발휘하는 게 중요한 사람도 있죠. 또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한테 의존하지 않고 독립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자, 이 표에 있는 내용들을 잘 읽어보시고, 마찬가지예요. 다섯 가지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을 골라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섯 가지를 고르고 나면 그 다섯 가지 중에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두 가지의 별표를 해보는 거죠. 다음 세 번째 표입니다. 여기 보시면 한 100개 정도의 동사가 쓰여져 있습니다. 내가 무언가를 하는 걸 설명하는 거죠. 나는 어떤 활동을 할때 과연 즐겁고 행복하고 재미있고 하고 싶은가를 한번 생각해 보는 겁니다. 그래서 마찬가지입니다. 쭉 읽어보시고, 단어가 좀 많아요. 쭉 읽어보시고, 다섯 개의 단어를 고르고 난 후에 그 중에 제일 마음에 드는 것두 가지의 별표를 해보겠습니다. 자, 우리는 지금까지 내가 영향을 미치고 싶은 분야 두 가지, 그리고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두 가지, 마음에 드는 동사 두 가지를 골라봤습니다. 이제부터 우리는 내가 고른 이 단어를 가지고 문장을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해요. 이렇게 만들어 볼수 있겠습니다. 디자인이라고 하는 분야를 고른 친구가 있어요. 그리고 보람이라고 하는 단어를 골랐죠. 그리고 창조하다라고 하는 단어를 고른 친구예요. 이 친구가 그 단어를 활용해서 나는 디자인 분야에서 내일에 대한 보람을 느끼면서 멋진 제품을 창조하고 싶다라고 단어를 연결해서 문장을 만들었습니다. 또 어떤 친구는 환경과 자연이라고 하는 자신이 관심 있는 분야에서 믿고 행복함을 중요하게 느끼면서 함께하다, 살아가다, 함께 살아가고 싶다라고 하는 본인이 원하는 모습을 한 문장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도 할수 있겠죠? 의학 분야에서 애국심과
독립적인 삶을 중요하게 생각하면서 사람들을 치료하고 돕고 싶다라고 한 문장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청소년 교육 분야를 고른 친구는 청소년과 교육 분야에서 열심히 배우고 내일의 보람을 느끼면서 영향력을 미치고 싶다라고 한 문장으로 표현해 봤습니다. 여러분도 이렇게 본인이 원하는 모습, 본인이 찾은 단어들로 한 문장으로 한번 구성을 해보시죠. 이렇게 해서 얻어진 한 문장. 어떠세요?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보세요. 그러면 내가 20년 후, 30년 후, 아, 그래, 나는 이런 모습이면 좋겠어. 라고 생각하는 나의 모습과 가깝나요? 미래의 나의 모습을 한번 그려봅니다. 그리고 우리는 현재의 내 모습이 어떤가도 확인을 해보게 되죠. 현재의 나의 모습, 그리고 내가 바라는 미래의 모습. 예를 들어서 20년 후에 내가 바라는 그 모습이었으면 좋겠다. 그럼 우린 보통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지금부터 내가 어떻게 하면 20년 후에 저 모습이 될까를 생각해 보죠. 오늘은 좀 반대로 생각을 해볼까요? 20년 후에 내가 바라는 저 모습이었으면 좋겠어. 그렇다면 과연 20년 후그 모습이 되기 위해서 10년 후에 나는 어디쯤 있어야 할까요? 어느 학교에서 어떤 공부를 하고 무엇에 집중하며 있어야 할까요? 그리고 다시 한번 10년 후에 과연 그 모습이 되기 위해서는 5년 후에 나는 어디쯤 있어야 할까요? 5년 후그 모습이 되기 위해서 현재의 나는 무엇을 노력해 봐야 하는 걸까요? 이렇게 우리는 미래의 나의 모습을 먼저 그려보고 현재의 나의 모습에서부터 어떤 것을 채워나가야 할지도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현재의 나에서부터 미래, 내가 꿈꾸는 나의 모습이 되기까지 나는 과연 무엇을 해보고 싶을까? 그리고 공부해야 하거나 배워야 하는 것들은 무엇일까? 20년 후내 모습, 내가 바라는 그 모습을 위해서 나는 어떤 학교를 목표로 하고 있고 얼마만큼의 성적을 목표로 해야 하는 걸까? 혹시 만나고 싶은 사람, 가보고 싶은 곳이 있다면 어디일까? 마지막으로 한 가지. 내가 지금 하고 있는 많은 것들 중에 내가 바라는 나의 모습이 되기 위해서 줄여야 하는 것, 하지 말아야 하는 것들은 과연 무엇이 있을까? 이 다섯 가지 정도를 우리가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본다면 내가 원하는 나의 모습에 훨씬 더 가깝게 다다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자서전을 쓰기 위해서 무엇을 쓸까 하는 부분을 살펴봤습니다. 자서전이라고 하는 것은 자신이 자신의 모습을 직접 기록한 글을 자서전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그걸 위해서 나는 과연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가 한 문장으로 설명을 해봤고요. 나의 그런 모습을 위해서 내가 그동안 좀더 채워나가야 할 부분들에 대해서도 시간을 갖고 여러분들이 조금 고민을 해보셨으면 합니다. 자, 오늘 첫 번째 시간으로 미리 써보는 천자자서전 무엇을 쓸까 하는 부분을 살펴봤습니다. 다음 이 시간에는 어떻게 쓸까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리 써보는 천자자서전 첫 번째 시간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